안녕하세요. 도술 대감님입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. 아, 나 진짜 노래 잘하더라. 무슨 노래든 뭐 옛날 노래든 뭐 요즘 노래든 너무 잘하더라고. 그래서 이찬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25살인데 지금도 모르겠어. 나름대로 이제 활동은 그래도 좀 하겠지.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뭐 첫째도 이제 텔레비에 막 많이 나오는 가수들이 정말 유명 가수로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고 정말 인기 있구나 이제 이러지. 뭐 밖으로 뭐 공연 다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자세히 모르니까. 근데 지금 현재 뭐 밖에 공연도 다니고 하겠지만 이제 27쯤 내년 후년쯤 되고 나면은 오히려 텔레비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밖으로도 더 인기가 훨씬 더 좋아지고. 근데 인기가 있는데도 이렇게 확 두드러지진 않을 것 같아요. 왜 텔레비에 막 나와서 활동 엄청 많이 하고 막 이래 큰 우리가 이제 나라 공연 막 큰 공연 이런데 뭐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좀 힘들 것 같아요. 힘들면서 나름대로 이제 활동 많이 하지만 그런 건 힘들고 큰 무대에는 그러니까 좀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다. 근데 오히려 32살, 33살 이제 이때 이제 30 중반쯤 되면 오히려 그때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큰 행사 같은데 이런데 활동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결혼운도 한 33살, 이때 이제 뭐 연애 얘기가 나오고 한 33살에서 5살 이때. 그때 이제 완전 핑크빛 열애설이 나올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. 이 사람은 정말로 노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. 그 다른 사람들은 왜 자기가 노래를 하면서도 다른 사업을 막 하고 이러잖아. 근데 오로지 노래를 위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. 앞으로 이제 미스터 트롯이 끝난 이후에도 예. 선생님 생각에는 계속 노래 쪽으로? 그렇지. 노래 쪽으로. 근데 오히려 서른 넘어서 더 빛을 바라는 그런 사주.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 이 미스터 트로트가 끝난 이후에 좀 구설수라든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니요. 근데 그다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. 사람이 사주도 잘 타고나야 되지만은 성격이 참 중요해요. 근데 요 이찬원 같은 경우에는 성격 자체가 남하고 등을 지고 적을 지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애들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졌고 그런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크게 구설이 돌거나 뭐 크게 살아가면서 큰 그건 없을 거예요.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트로트 쪽으로 계속 가는 게 좀 나을까요? 맞죠. 이미 인식이 글로 딱 배겨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하면 오히려 낯설어지고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완전 트로트 가수더라. 정말 잘하더라. 팬이세요? 팬이에요. 이찬원 씨한테 한마디 하세요. 이찬원 씨 응원합니다. 팬이에요. 어쨌든지 간에 한평생 노래로 사세요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평생 하는 게 그게 최고의 살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아마 대박 날 겁니다. 열심히 하세요.